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죠. 519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관은 법률입니다. 여기도 이제 한 문제가 나오죠. 한 문제로 나오고 좀 까다로울 수도 있고 거의 사례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위험이 있냐면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문제가 이 사례 문제로 나오는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관은 법률 부실법이죠. 부실법이기 때문에 풀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안배를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당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사례라 하더라도 사례 자체는 정형화된 사례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푸신다면 충분히 주어진 시간 내에 풀수 있고 따라서 공부하실 때도 사례 위주로 좀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자, 519페이지 1번입니다. 1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규제 대상에서 포함되는 거죠. 1번은 명의 신탁이 아니죠. 양도담보잖아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2번. 구분소유적 공유죠. 이것도 명의 신탁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신탁법,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도 명의 신탁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4번인데 종중 및 배우자 명의의 명의신탁은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규제 대상은 아닌 거죠. 규제 대상인 것은 5번 농지죠. 농지를 명의신탁하게 되면 규제 대상입니다. 답은 5번이죠. 자, 2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하네요. 2번이죠. 양도담보는 명의신탁이 아니고요. 3번 문제입니다. 갑, 종주의 그 소유 부동산을 종원 을에게 명의 신탁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자, 종중 재산에 대해서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약정 자체도 유효하고 등기 자체도 유효하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맞는 질문인 거고요. 4번을 보시면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명의 수탁자의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된 곳을 기하로 병에게 팔아먹으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4번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병의 등기는 무효죠. 그러면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을을 대의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5번이 X가 되는 거죠. 자, 4번입니다. 병 소유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기업자 갑은 탈세 목적으로 친구 을과 사이에 명시당 약정을 맺고 을에게 매수 자금을 주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을은 갑에게 부탁대로 명의신탁 약정이 있음을 모르는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격려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일단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갑과 을 간의 명시당 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만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는 매도인 병이 선이라면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주면에서 명의신탁 약정이 있을 모르는 병이죠. 그럼 매도인 병이 선이기 때문에 을의 등기는 유효하고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4번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답이 되는 거죠. 자, 5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 앞으로 등기된 그 소유 부동산 을로부터 매수하고 그 매매 대금을 전부 지급한 다음에 병으로부터 그의 명의를 빌려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이 경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일단 요거는 3자간 명의 신탁 또는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이라고 하고요. 일단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병의 등기는 무효고 매도인인 을이 아직도 소유권이 있는 거죠. 다만 병이 자기 앞으로 등기된 곳을 이유로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하거든요. 따라서 1번 정이 병에 대하여 금전을 대위하고 그 담보로 병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 등기를 격려받았다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은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갑은 세금 등의 문제로 구소유 부동산을 당분간 친구인 을의 이름으로 등기해 두기로 을과 약정한 뒤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거죠. 자, 양자간 명의신탁, 가장 전형적인 명의신탁이고요. 2번을 보시면 을이 돈이 쪼들러 매수인을 무색한 끝에 제3자 병에게 상당한 가계로 매각하고 등기까지 넘겨줬다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맞는 증이 되겠죠. 5번. 위 3의 경우 병이 을과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의 부동산 시세를 소유자가 갑이란 사실을 알았더라도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대항하여 명의신탁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에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7번입니다. 갑은 을소의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마음먹고 다만 세금관계 등의 이유로 인증인 병의 이름을 빌려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두기로 병과 합의한 뒤 을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을과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병명으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거죠. 이거는 3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고요.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입니다. 다만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4번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돼요. 자, 적중 심한 문제죠. 보시면 기본 이론 문제도 사례 문제, 적중 심한 문제도 사례 문제, 그다음에 기출 문제도 뭐죠? 사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실명법의 문제들은 결국은 어차피 사례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적중 심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 1번. 갑종 중에 그 소유 부동산을 정원 을에게 명의신탁을 이 사례가 들면 옳지 않은 거죠. 앞에서 풀어본 문제입니다. 5번이 답이고요. 2번 문제도 앞에서 풀었죠. 4번.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4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3번, 갑은 을 앞으로 등기된 그 소유 부동산을 을로부터 매수하고, 이것도 앞에서 풀었던 얘기죠. 자, 병이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불문할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1번이 답이죠. 중복 문제가 맞네요. 4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풀었죠. 4번이 답이죠. 그죠? 기본 사례 문제와 심한 사례 문제가 중복되네요. 죄송합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도 앞에 풀었죠.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중복 문제가 맞네요. 그다음에 6번 문제. 자, 6번 문제 보죠. 갑은 을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마음먹고 세금 관계 등의 이유로 인적 병의 이름 빌리기로 병과 합의한 뒤 병에게 매매 대금을 주어 병이 을과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이때 을은 갑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자, 계약 명의신탁인 경우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만 매도인이 선이라면 물권 변동 등기가 유효하거든요. 따라서 이때 을은 갑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매도인이 선이라는 이유로 유효가 되는 것은 등기가 유효한 것이고 선이라 하더라도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무효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것은 2번 갑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유효하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갑종 중에 소유인 임야가 현재 종중원 을에게 명의신탁되어 을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경우죠. 4번을 보시면 갑이 제3자 정에게 위 임야를 양도했어요. 이거는 명의신탁자가 양도한 거죠. 자, 그럼 이런 거죠. 갑종 중에 종중원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종중 을 앞으로 등기를 했죠. 그러면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약정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을이 소유자인 거거든요. 따라서 갑이 정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다면 요 정은
직접 을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갑을 대의해서 갑 앞으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받아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 갑이 제3자 정에게 위임야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정은 을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8번입니다. 갑과 을은 X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죠. 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결국 뭔가요? 대내적으로는 갑과 을, 지들끼리는 분리된 땅. 대외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서는 뭐죠? 공유인 거죠. 따라서 제3자 병에 대해서는 공유이기 때문에 3번. 을은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한 병의 행위에 대하여는 병에 대해서는 공유니까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갑은 병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9번 문제입니다. 2015년 5월경 명의신탁자 을과 명의수탁자 병의 약정에 따라 병은 매수인으로서 부동산 매도인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격려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죠. 자,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을과 병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매매 대금을 주면서 위임까지 했죠. 그래서 명의수탁자인 병이 직접 매도인인 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매도인에서 병 앞으로 뭐죠?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졌죠.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기업. 갑의 명의신탁 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 다시 말하면 매도인이 선인 경우죠. 을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아, 을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자, 왜냐하면 자, 약정은 물론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매도인이 선이라면 그병 앞에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병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을은 병에게 직접 소유권 자체를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기억번호는 뭐죠? X가 되는 거죠. 니은번. 갑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병은 갑에 대하여 매매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보시면 매도인이 악이에요. 악이면 이제는 등기는 뭐죠? 무효죠. 무효죠. 따라서 병의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고, 따라서 병이 갑에게 지급한, 병의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여전히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병은 갑에게 지급한 그 대금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디귿법. 갑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디귿번. 지금 옳은 것을 찾아야 되죠. 옳은 걸 찾아야 되고, 니은번 맞고, 기억번. 갑이 명의신탁에서 알지 못한 경우, 옳은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디귿번. 갑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1번. 갑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을은 갑을 대의하여 병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과 동시에 갑에 대하여 매수인 지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일단
디귿번은 뭐죠? 맞는 지문입니다. 니은 디귿에서 4번이 답인데, 자, 이런 문제죠. 만약에 갑이 악이면 병에 등기는 뭐죠? 무용고시죠. 그죠? 따라서 병의 등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 자체가 있는 것이므로 디귿번은 뭐죠? 맞는 지문으로 보이고요. 다만 을과 갑 간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을은 갑을 대의해서 병매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1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아, 이게 참, 잠깐만요. 디귿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갑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을은, 누구죠? 명의신탁자죠? 갑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이란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병의 등기는 무효니까요. 1번. 갑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을은 갑을 대의하여 병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과 동시에 갑에 대하여 매수인의 지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결론 내려볼게요. 디귿, 니을 다 X입니다. 현재 니음만이 옳기 때문에 정답 없음이고요. 여러분들 수험생분들은 니음만 맞다라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니음만 맞다. 그죠? 왜냐하면 을과 갑 간에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죠? 현실적으로 아무 관계 없으니까, 갑의 악이어서 병의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을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는 거고요. 또,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 말소나 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해달라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디귿, 니귿은 X고요.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X고, 옳은 것은 니은 하나만 옳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10번입니다. 갑은 2015년 10월 17일 경매 절차 진행 중에 을 소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병에게 매수 자금을 지급하면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로 약정하였다. 병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허 결정을 받고 매각 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점이 좀 옳은 거죠. 자, 이거 좀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지금 갑을 병이 좀 바뀌었죠. 명의 신탁자는 누굽니까? 갑이죠. 명의 수탁자는 누군가요? 병이고, 매도인은 누굽니까? 을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계약 명의 신탁이고 명의 수탁자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뭐 해야 돼요? 선이어야 되는 거죠. 선이어야 병의 등기가 유효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 문제처럼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을 넘어오게 된 이유가 매매가 아니라 경매인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경매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인 매도인의 선의 악의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원래 계약 명의 신탁인 경우에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선이어야 하지만 경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악 불문하고 명의 수탁자의 등기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옳은 것을 찾으러 가는데 기억, 갑과 병의 관계는 계약 명의 신탁에 해당한다. 맞네요. 니은번. 갑과 병의 명의 신탁 약정 사실을이 알았다면 병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입니다. 있죠? X죠. 따라서 병이 선악불매라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 다음에 병이 확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갑이 병에게 소유권 자체를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다만 갑이 병에게 지급한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디귿번 갑은 병에 대하여 매수 자금 상당히 부당이득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죠.
1번, 갑과 을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에 적용을 받는 명의 신탁 약정을 통하여 병수 X 건물의 소유권 등기를 을명으로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3번을 보시면, 을에게 X 건물을 매도한 병이 갑을 간의 명의 신탁 약정에 관하여 선이라며죠. 자, 그러니까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 명의 신탁이고요. 매매에 있어서 계약 명의 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이면 유효한 것은 등기가 유효한 것이지 명의 신탁 약정 자체에 유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약정은 무효하다 X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2번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3번을 보시면, 자, 이런 거예요. 갑과 을이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부부나 종중이나 종교단체 재산이 아니라면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이 을과의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을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는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해지라는 것은 유효한 계속적 계약을 장래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해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 해지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 자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유효여야 하는 거죠. 근데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 상태이기 때문에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무효인 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3번. 양자 간 등기 명의신탁 용어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갑의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3번 문제입니다.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이 병으로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기억, 탈세? 적용되겠죠? 4번, 모든 약정은 명시적 용의든 묵시적이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4번도 적용되겠죠. 물론 가등기도 만약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면 이름 불려서 가등기했다는 것도 뭐죠? 적용이 되니까 기억연득이 돼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갑은 2013년 내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병소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이걸 우리가 상자간 명의신탁인 거죠. 이제 되어볼까요? 자, 갑과 병이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과 을이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매도인인 병에서 을로 직접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매도인 병에게 아직도 소유권이 있다. 이게 뭐죠? 상자간 명의신탁이죠.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3자간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에 유효한 것은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 따라서, 갑은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고요. 갑은을에게 직접, 4번,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갑은 을에게 소유권 자체를 이유로 을에게 이전 등기해달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병에서 을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이므로 병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이. 따라서 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 병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을 청구할 수 있다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2013년 10월 26일 갑의 친구 을과 명시당 약정을 하였다. 그 갑은 병소 엑소토지를 매수하면서 똑같은 문제 두번 나왔네, 그죠? 좀 다르구나, 그죠? 계속해요. 을면을 소유권 이전하였고 현재 갑이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이 좀 옳은 것이죠. 똑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조금 다르죠, 그죠? 1번을 보시면 을은 갑에게 엑소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왜요? 지금 을의 등기는 무효니까 을에겐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고 누가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니까 을이 갑에게 점유하고 있는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겠죠. 1번이 답입니다. 6번입니다. 2014년 갑은 친구 을과 계약 명시에 약정을 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은 명은 수탁자 을과의 매매 계약에 따라 을 명의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이 좀 옳은 거죠. 자, 계약 명의 수탁이죠. 갑과 을이 명의 수탁 약정을 했고 매도인은 누굽니까? 병이죠. 자, 만약에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매매입니다. 유효하기 위해서는 병이 뭐 해야 돼요? 선이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매도인 병이 뭐가요? 악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따라서 약정도 무효고 을의 등기도 뭐죠? 무효인 거죠. 따라서 4번을 보시면 옳은 거. 을이 X토지를 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정은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요?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니까요. 답은 뭐죠? 4번이죠. 자, 1번 X입니다. 왜요? 병이 악이어서 을의 등기가 무효니까 1번 을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X가 되고요. 2번, 갑은 병에 대하여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왜요? 갑과 병은 아무 관계가 없죠? 갑과 병이 매매 계약한 것은 아니니까요. 3번, 을이 엑스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병은 을의 매매 등은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X입니다. 왜냐하면 말소하지 않는다면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겠죠. 동시 이행관계니까. 5번, 을의 X토지를 선의 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을의 행위는 병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아니다. X입니다. 을의 등기가 무효고 병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이 있습니까? 자, 옳은 것은 뭐죠? 4번이 됩니다. 명의수탁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곳을 기하로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7번입니다. 2015년 갑은 병의 엑소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을과 명시당 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매수 자금을 주었다. 갑과 약정대로 을은 명시탁 사실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엑소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격려받았다죠. 그럼 달라진 것은 병이 뭐예요? 선이라는 거죠. 선이기 때문에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는 이제는 뭐죠? 유효하고요. 따라서 을이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1번. X토지의 소유자는 병이다. X가 되는 거죠. 2번. 따라서 갑은 을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소유권 자체를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다만 지급한 매매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이거든요. 따라서 1번. 갑이 을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X토지 처분 대가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 을이 소유자니까. 3번. 갑과 을및 갑의 친구 정 사이에 서로 명시탁 약정에 의하여 을이 다시 갑이 지정한 병에게 정에게 X토지 소유권을 토지를 이전해 준 경우 정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X입니다. 이것도 뭐죠? 명시사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갑과 을및 갑의 친구 정 사이의 명의신탁이죠. 그러면 정 앞으로 이전 등기에 이루어진 이유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면 등기가 뭐죠? 무효인 거죠. 4번. 만약 을이 갑의 아들이라면 명시사 약정이 유효하다. 가족이란 이유로 명시사 약정이 유효한 경우는 부부만입니다.
부자 간 부녀 간은 아니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만약 가정합니다. 을과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병이 매매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갑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다시 말하면 병이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을 알면서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효과를 을에게 귀속시키려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갑에게 귀속시키려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제는 계약 명의신탁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삼자간 명의신탁이 되겠죠. 따라서 갑과 을의 명의신탁은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5번입니다. 문제 자체가 좀 난해하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자, 또 나왔죠? 자, 계약 명의신탁인데 병에서 을로 넘어오게 된 원인이 매매가 아니라 경매라면 병이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을에 등기는 유효한 겁니다. 8번.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평소 X 건물을 취득하려는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2018 5월 을의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을 매각 대금 완납하였다. 9. 을 명의로 소유 X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마쳐줬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이죠. 3번. 갑 병이 매등이죠.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을은 X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요? 경매의 경우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악불문하고 명의신탁자의 등기는 유효합니다. 9번입니다. 갑은 2015년 10월 17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을 소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병에게 매수 자금을 지급하면서 병민의 소유권 이전 등을 하기로 약정했다. 병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매각 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이전 등을 마쳤다. 다음 설명이 좀 옳은 거죠. 그러면 달라진 것은 요 병과 을이 달라졌네요. 그죠? 매도인 누굽니까? 을. 명의신탁자가 누굽니까? 병이고. 경매니까 을이 선악불문하고 병의 등기는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갑과 병의 관계는 계약 명의신탁이다. 니은번. 갑과 병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병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죠, 그죠?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따라서 병이 소유자이므로 갑은 병에게 소유권 자체를 넘겨달라 요구할 수는 없지만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디귿번. 갑은 병에 대하여 매수 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지. 따라서 맞는 것은 기역 디귿에서 3번이 답입니다. 10번입니다. 갑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을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X 토지를 을명으로 소유권지를 맞춰줬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이렇게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는 대내적으로 갑과 을 사이는 갑이 소유자지만 대외적으로는 을이 소유자. 따라서 제3자 침해 행위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는 사람은 명의신탁자인 을인 거죠. 따라서 갑이 행사하려면 을을 대위해서 행사해야 됩니다. 따라서 3번. 정의 X 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 갑은 직접 정에 대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X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을과의 명의신탁 약정을 을명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했다. 9. 병은 갑은 병에게서 그 소유의 X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지만 병은 갑의 부탁대로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삼자간 명의신탁이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에 달라 청구할 수는 없고요.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갑은 병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해서 병을 대위해서 을의 등기를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비로소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을 후할 수 있다.
X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답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무효인 명의신탁인 거죠. 배우자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자신의 X건물 을묘로 소유권 이전 등을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따라서 5번. 을이 병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했어요. 그럼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차남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소유물 하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을이 병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했다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일종의 차단요 엄표가 생기기 때문에 을이 다시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이 답이 되는 거.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죠. 13번입니다. 갑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여 을 소유 X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인 병과 X 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서결했다. 그에 따라 2021년 5월 병은 을과 X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의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할 병명으로 등기 이전을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죠. 자,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 누굽니까? 을이고 명의 수탁자가 누구죠? 병입니다. 그다음에 매매니까 경매가 아니니까 매매니까 병의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을이 뭐죠? 선이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어야 비로소 그 등기가 유효한 겁니다. 자, 5번을 볼까요? X 부동산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병이 명의신탁 약정에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갑 앞으로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다고 해도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정 외에 적법한 원인을 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갑의 등기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나머지 좀 볼까요? 1번. 매도인이 선이라도 갑과 병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2번. 만약에 매도인 선의가 아니라 악이라면 병의 등기는 유효가 아니라 뭐죠? 무효입니다. 3번. 언제 매도인이 선이 되겠어요? 매매할 때 선이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추후에 알게 된 것은 등기의 무효 유효에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3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병이 확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갑은 병에게 소유권 자체를 넘겨달라고 할 수는 없고요. 지급한 그 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풀이 강의가 다 끝났고요. 그동안 수업 들으시 고생하셨고, 제가 강조해 말씀드릴 건 뭐죠? 반복하시라는 거죠. 3번 이상 반복하여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신다면 합격하는 데 충분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